뭐야? 면이 뭐야? 고기가 진짜 많다. 군만두 짜장 소스에 완전 취향 저격인데? 아, 요리 진짜 잘한다. 군밥 색이 되게 특이해. 대구에서 먹었던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여러분, 이곳은 제가 저번에 로맨님과 함께 훠궈를 먹었던 곳인데요. 그때 짬뽕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가지고 깐풍기 미니, 황소 차돌짬뽕, 짜장면, 군만두, 새우볶음밥, 그리고 하얀 짬뽕이 있더라고.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하얀 짬뽕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제가 사실 어저께 준아 오빠를 오랜만에 만나서 한잔했는데 해장이 시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쟤는 무슨 맨날 해장이야 하실 수도 있겠으나 맨날 해장이 필요해요. 지금 왔다. 이게 맥주 1000리터가 원샷이 돼요? 저도 몰랐는데 되더라고요. 와, 그거 엄청 큰데? 그럼 진짜 컵이 아령이야. 거의 진짜 원초 먹어. 와. 제가 원래 마른 안주를 안 좋아하잖아요. 준호 오빠가 연 곳 어로선 목로집? 거길 갔는데 건어물 모듬? 시키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이게 진짜 촉촉한데 너무 맛있는 거야. 내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빨리 주세요. 자, 군만두 일단 수제 군만두 나왔고요. 군만두 군만두 맛있다. 오, 와, 볶음밥 국물도 잘 맛있어. 불맛 짱이야. 새우볶음밥. 볶음밥 위에 특이하게 김이 올라가네. 괜찮다. 배고파서 맛있는 건지 원래 맛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맛있습니다. 그 대구에서 먹었던 맛이야. 아, 요리 진짜 잘한다. 볶음밥 너무 맛있는데요? 볶음밥 색이 되게 특이해. 그 대구에서 먹었던 그런 느낌이에요. 새우. 그러면 저희 15분 녹여야 되는 거 알죠? 네. 와. 묵죽. 자, 하얀 짬뽕. 와, 이건 좀 애기들도 먹을 수 있는 짬뽕이다. 이건 매운 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엄청 달콤하다. 그러니까 첨단. 와, 면이 뭐야? 콩고수면 같아. 약간 냉면, 그 칡냉면. 어. 우와. 어, 맛을 설명하자면 이케아나 이자카야 이런 데서 파는 나가사키 짬뽕 그런 거 먹는 느낌이에요. 근데 한 그릇이 곱빼기도 아닌데 양이 많다. 어, 너무 맛있네. 이거 봐, 나초도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다. 어우, 좋다. 와, 홍합 싫은 거 봐.
짬뽕. 차돌 짬뽕이에요. 와, 엄청 많죠, 위에. 얘도 역시나 면은 검정콩면. 검정콩면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검정콩면 같아서. 근데 짬뽕으로 건너가기 전에 제가 짜장면을 먼저 먹겠습니다. 왜냐? 그냥 짜장면이 먹고 싶으니까. 짜장면도 역시나 검정콩면. 와, 고기가 이래. 짜장면 안에 고기가 보여요? 이건 육안으로 다 보이겠다. 건더기. 고기가 진짜 많다. 이게 무슨 면이에요? 위에 흑미쌀면입니다. 흑미쌀면이요? 네. 아, 저 검정콩면인 줄 알고 검정콩면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소화가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작했습니다. 아,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마시고. 네. 면이 정수리 보시면 동그란 게 아니라 네모나다? 보일라나 이게? 네모난 게? 그래서 뭔가 칼국수 느낌도 나고 얇은 칼국수? 와, 건더기가 고기가 진짜 때려 부었어. 또 이거 못 참지. 군만두 짜장 소스에 맛있다. 약간 모밀 먹는 느낌도 나. 불맛 장난 아니다. 만두도 좋아요. 여기 이것도 들어가요. 양, 깐양. 내장이 들어가네. 내장들이 고기랑. 완전 취향 저격인데? 요즘 중식에 엄청 꽂혀가지고 전국에 짬뽕 맛집을 다 다니고 싶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짬뽕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없어서 그런지. 더워. 고기도 진짜 많고. 아, 분명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직도 많아 보이냐? 와, 진짜 맛있네. 뭔가 콜라랑 잘 어울려요. 콜라 모델 시켜주세요. 아, 맛있다. 건더기 아직도 있어. 근데 이것도 그렇게 맵진 않아요. 매운 거 찾으시는 분은 아까 매운 짬뽕이 따로 있더라고.
아. 와, 이거 꽃배기 드시는 분 진짜 잘 드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 꽃배기야. 꽃배기는? 그럼 꽃배기의 꽃배기겠지? 네, 오늘 정말 극한의 배고픔이었는데 너무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네, 여기는 공리허거 청담정이고요. 여러분들도 배부른 식사하시고 싶으시면 진짜 여기 양 많으니까 각오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는 걸로. 안녕!